마태복음 4장 18절과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사전적인 의미의 가치는 바로 사물이 가지고 있는 쓸모, important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는 인간의 가치가 단순히 개인적인 능력의 차이를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가치는 그들이 물고기 낚는 일을 선택해서 살다가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물을 버려두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일을 선택하면서 달라진 것입니다. 그들은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이 되었고 사도로 그들의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는 그들의 개인적인 능력이나 재능에 큰 변화가 생긴 것도 아니고 인간적이고 현실적인 배경이 좋아져서 그들의 인생의 가치가 달라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쓰임이 달라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그들의 쓰임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들의 가치가 달라진 것입니다. 이와는 다르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못된 쓰임 때문에 심각한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잘못 선택하고 잘못 사용하면 망가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것은 몸도 마음도 시간도 인간관계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 선택하고 잘못 사용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몸과 재능과 시간이 무슨 일에 쓰이느냐는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쓰임새에 따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맺게 되는 열매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하루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통해서 더욱 주께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들의 삶이 주의 뜻대로 쓰임받는 주의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교훈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